올라간다, 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안녕하십니까, 번개콩입니다. 미니 테스트 2강 6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좀 하고요. 자,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역사에서 자, shortly after는 수거죠, 여기서 바로 직후에. 자, 바로 직후인데 밀레니엄 하면 천년이에요. 직후라면 밀레니엄 그러면은 천년 바로 직후 그러면 2000년 되겠죠. 그래서 천년을 우리가 2000년으로 잡아야지 말이 되겠죠. 여기서는 2000년 바로 직후에 자 대다수의 전 세계적인 인구는 자 became 되었어. 자 urban 현대적이 되었는데 자 현대적이 되었는데 rather than rural 시골 시골이 되기보다는 자 도시들은 have grown 성장해 왔다 rapidly 부사가 rapidly 수식해지고 있죠. 아, rapidly가 grown 수식해지고 있죠. 그리고 urban growth 자 그러면 현대적인 성장은 will continue will 조동사 동사원형 지속되어질 것이다. 자 to accelerate 그러면서 목적으로 잡는 게 낫겠죠. 그러면 가속화 가속화되기를 자 in the years ahead ahead는 앞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해. 자 새롭고 existing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도시는 alike는 여기서는 해석이 a and b are alike랑 똑같아요. 형용사가 보통 뒤에서 수식해주죠. 자,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도시들은 like 마찬가지로 will 뒤에 have to 동사원형 자 have to도 뒤에 또 동사원형 자 만들어야 돼. crucial 중요한 자 변화들을 자 to는 전치사예요. to the assumption에 그러면 가정들 자 가정들인데 어떤 가정 for planning 전치사 ing 계획하거나 그래서 명사로 썼죠. 전치사 뒤에 그 다음 prioritization 그러면 여기서는 우선순위화 우선순위화 하는데 명사 두 번째 명사 자 더 큰 집중인데 자, on the need of people 자 그러면 need는 사람들의 필요 자 어떤 필요냐면 who use cities까지 묶여요. 자 focuses가 더 큰 집중들이 주어로 잡고 most가 지금 본동사로 들어가고 있죠. 자 사람들인데 도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더 큰 집중은 must be 비동사 해석해야 되겠죠. 우리 중요하죠. 자 돼야 된다. 자, 하면 돼야 되는데 key 중요한 목표가 돼야 돼 미래. 야, 여기가 우리가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background. background 백에서는 배경. 자, 배경인데 for the focus 집중할 배경이야 on human dimension. 자, 하면 인간의 차원에 자, of city planning에 하면 도시 계획에 그래서 dimension 차원 측면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도시들은 must urge 자 하면 urge는 무슨 뜻이냐면 촉구 자 촉구해야 되는데 촉구하면 안되고 자 촉구하는데 누구에게 urban planners와 자 architecture에게 자 하면 도시 계획자들 건축가들 건축가들 가들과 도시 건축가들에게 촉구해야 돼. 그래서 urge A to B에요. A와 A가 여기서 두 개 같이 잡을게요. 자, 얘들에게 자, to 여기서 동사 원형 들어가요. 그래서 정리 좀 하고요. 밑으로 가겠습니다. 슉슉슉 가겠습니다. 우. 여기까지. 조금만 더 갈까요? 자, urge A to 동사 원형 reinforce 하라고. 그러니까 reinforce는 강화하다. 그다음 자, pedestrianism. pedestrian은 보행자 도로 자 보행자 도로를 강화시키라고 자 as는 당연히 뭐뭐 로서 뭐는 쓰기는 지금 스노트강 쓰고 있죠. 자 뭐 쓰면은 integrated city policy로 써 integrated가 여기서 과거분사로 통합되어진 통합되어진 도시의 계획인데 자 to develop은 부사로 잡는 게 해석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부사 목적 아, 이사는 무슨 이사 부사죠? 자, 부사의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자, 라이블리가 해서 LY지만 형용사예요. 자, 활기차고 안전하고 두 번째 형사 sustainable, able죠. 그리고 healthy까지 지금 형용사 네 개 뒤에 나오는 city 수식해 주고 있어요. 도시들을 만드는. 자, 이것은 equally. 자, 이 또 가족으로 썼죠. 이것은 동일하게 urgent. 중요한. 급박한 일이지만 뭐 중요한 게 더 좋겠죠. 그다음 진주어. 자, 뭐 하는 게 strengthen. 강화. 시키는 게 중요해. 사회적인 functions, 기능인데 도시 공간의 기능을 자, as는 당연히 여기서 로서겠죠. 자, meeting place, 자, 만나는 장소로서
자, 대 해석은 meeting place 바로 집어넣으면 바로 돼요. 자, 이 만나는 공간은 단수 동사에서 붙었죠.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공간이. 자, 터월드가 향해서죠. The aim, 목표를 향해서 of social sustainability, 유지 가능성. 자, 유지 가능성인데 사회적인 유지 가능성을 목표로 하는데 향해서. 자, 그리고 open, 열려있고, 형용사. 그 다음 domestic, democratic이네. democratic에서는 민주적인 사회를 향해서. 그래서 두 개가 뒤에 나오는 소사이티 소식해주는 또 이런 구조죠. 자, 그래서 뭐예요? 지금 주제는 도시가 계속 커지고 있죠. 2000년대 이후로. 그럼 계속해서 성장하는 도시 계획의 방향성을 잘 설정해야지만 한다, 우리가. 자,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오, 망했다. 자, 여튼 5번 보시면은, 자, importance of city planning인데 that focuses on human need, 인간의 필요에 맞게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답 5번입니다. 가자고 끝내겠습니다.